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세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클라리 세이지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오늘은 세이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이지의 효능이 뭐냐면, 세이지는요, 치유하다, 치료하다, 건강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세이지를 굉장히 사랑해요. 최애 에센셜 오일, 바로 세이지입니다. 이 세이지는 어쩌면 저의 루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큰 위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이지여서 지금도 세이지를 많이 써요. 하지만 세이지에는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얼굴 피부 관리할 때 사용하지 마라. 얼굴 에센스 만들 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쓰냐고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자, 세이지는 가든 세이지, 달마시안 세이지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한국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들, 한국에서 허브로 많이 키우는 세이지가 바로 이 세이지예요. 이 세이지는 다년생이고요. 원산지는 불가리아, 네, 그리고 스페인, 지중해 주변에서 많이 자생되는데, 요즘은 한국에도 많이 자생되고, 또 집안에서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학명이 살비아라고 하는 살비아란 뜻은 치료하다, 건강하다, 구원하다란 뜻이고요. 잎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서 에센셜 오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지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말린 잎을 추출을 해내고 있고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요, 살비아 오일이에요. 따라 붙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이날룰, 리모넨, 제라니올입니다. 알파 토존 성분이 한20%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캄퍼도 한 27%. 그래서 얼굴 피부에 사용했을 때 민감한 경우엔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얼굴 에센스나 얼굴 마사지 할때 쓰지 마. 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리 세이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세이지에는 바로 캄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얼굴 피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쓰냐고요? 네, 바디에 많이 써요. 두피에도 써요. 얼굴 피부만 빼놓고 다 사용 가능합니다. 1.8신의 올도 한10% 정도 들어있고요. 알파핀은 또한 5%, 기타 많은 구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지는 피부를 재생하거나 뭐 여드름이나 습진, 다한증 이런 곳에 쓰기도 하는데요. 다한증이 있는 경우에는 손발에 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이지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이브닝 프라임 노즈라고 하는 캐리 오일이 있어요. 이 이브닝 프라임 노즈 캐리 오일, 스윗 알몬드 이런 캐리 오일에 1대1로 브랜딩을 해요. 세이지를. 그리고 이 세이지하고 이 이브닝 프라임 노즈 스윗 알몬드에서 1대1로 브랜딩이 되면 그걸로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문지르게 되면은 땀이 좀덜 나요. 그래서 다한증에 쓰기도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 다한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땀이 많이 나는 국소 부위보다는 전신 관리할 때 사용하거나 발 마사지 할때 브랜딩 하거나 입욕할 때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다한증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얼굴 피부에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데 쓰지 않지만 등드름이 있을 때는 또 처방을 해요. 마인드에 있을 때는 어떤 진정작용, 생각을 좀 줄여주는 작용을 해요. 또 기억력을 향상하는 작용도 하고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대부분 신경쇠약이 있어요. 그리고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조금 있죠. 이럴 때는 혈압을 좀 상승해주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이지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두피에 적용할 때는 비듬이 있거나 또 탈모가 있거나 연모가 생길 때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얼굴 피부 사용 금지, 금지, 금지. 네. 영유아 임산부 사용 금지, 금지, 금지입니다. 예, 어린아이나 임산부 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지의 주의사항은 많아요. 사실 주의사항이 많은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약효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전문가들의 처방을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세이지입니다. 네. 클라리 세이지와 혼돈하시면 아니됩니다. 얘가 클라리 세이지, 얼굴 피부에, 기미 피부에 쓰는 클라리 세이지. 자, 세이지는 얼굴 피부 사용 금지, 영유아 임산부 사용 금지, 간질환자 사용 금지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알람 설정하셨죠?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